겨울이 오긴 왔나 보다. 날이 점점 추워진다. 춥고 배도 고프다. 어디 가서 뭘 먹지? 어? 부대찌개다. 오늘 같은 날씨엔 따뜻한 국물 음식이 제격이다. 근데 손님이 한 명도 없는데 여길 가도 괜찮을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식당이라는데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 식당이 생각보다 많이 작다. 그런데 소개 문구도 많고 뭔가 정감이 가는 분위기다. 계란후라이가 기본으로 나오는 곳이다. 여긴 맛집이다. 그럼 술도 한잔 해줘야지. 여기 기본 반찬들이 심플해 보이는데 이 오뎅볶음은 상당히 식감이 좋고 김치에 숙성된 정도도 좋다. 단무지도 싱싱하고 마음에 든다. 에이 진짜. 부대찌개 본연의 맛을 보기 위해 라면 사리는 따로 달라고 했는데 같이 나와버렸다. 여긴 라면 사리가 무한 리필이기 때문에 나중에 먹고 싶으면 그때 먹어도 되는데 말이다. 요즘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대찌개의 60년 역사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한국전쟁 때 미군이 아니었다면 탄생하지 않았을 부대찌개이기 때문이다. 그 시절 너무나 가난하고 배고팠던 우리 부모님들은 미군이 주는 해물 받아 부대찌개를 만들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의정부 부대찌개가 가장 유명하지만 송탄 부대찌개나 문산 부대찌개 또한 매니아들이 많이 있고 맛도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다. 면식이 중 한 명으로서 면은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것 같다. 라면 사리 무한 리필이니까 나중에 하나 더 먹어야겠다. 여기 부대찌개 구성이 좋다. 볼로냐 햄에 페퍼로니, 살라미, 스팸, 두부에 김치까지 재료 하나하나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 어? 여기 국물이 상당히 진하면서 맛이 좋다. 육수를 뭘로 쓰는 거지? 디포리와 꽃게를 기본으로 하면서 건새우와 다시마까지 넣어서 육수를 만든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육수가 약간 얼큰하면서도 맛있다. 이런 곳에선 식욕을 억제할 수가 없다. 맛있는 건 열심히 먹어줘야 한다. 이런 음식과 함께 마시는 소주는 언제나 금상첨화다. 서울의 외곽진 곳에 이런 식당이 있다니 이 동네 사람들 복 많이 받았다. 근데 여기 사장님 친절해서 참 좋은데 너무 친절하니까 조금은 부담스럽다. 완전 배부르게 잘 먹었다. 사장님이 500원까지 깎아주셨다. 여긴 다음에 또 와야겠다. 그나저나 밥 먹고 나오니까 어느새 해가 졌네. 집까지 언제 가지? 아, 맛있겠다.